지난달 SNS를 달궜던 99만 원 불기소 세트 짤방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검사가 술 접대를 받았는데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소가 안된이 사건을 다루면서 네티즌들이 불기소 세트냐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99만 9천 원이라는 사진을 만든 건데요.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전히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지난해 12월 8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접대 금액이 모자란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혹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계산되고 어떤 사람은 99만 원이라고 계산이 돼가지고 이 100만 원이 넘은 검사만 기소가 되고 99만 원이라고 계산된 검사는 기소가 안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니냐,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쏟아냈었는데요. 그런데 왜이 사건이 다시 이야기가 되냐면요.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수사 직전 휴대폰 팩이 룸살롱 검사들, 낯뜨겁다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이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검사 4명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일제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2명은 향응 폭로가 나온 그 다음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일주일쯤 지나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라는 건데요. 이 기사 같이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이거 증거인멸 아닌가? 이런 좀 놀라운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처음 나온 것은 경향신문 19일 단독 기사입니다. 이 기사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 검색을 좀 해볼게요. 19일에 나온 거니까요. 3일로 지정을 하고, 김봉현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매체로 지정을 했고요. 보시면, 경향신문의 기사, 요게 온라인에서는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그 12월 달에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폭로를 한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1월 19일에 지금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직 검사 4명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의 취재 결과를 보면요. 한 명은 현직 검사는 아닙니다. 전관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부부싸움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깨졌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박람 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 같은 것들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검사는요,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뤄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진술을 그냥 이렇게 말해도, 그냥 이렇게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이 술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꼭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술접대가 이뤄졌던 2019년 7월 18일에 강남 유흥주점에서 승하차를 한 택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 검사는 승하차 기록이 왜 그곳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황당한 진술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경향신문이 단독 기사로 썼는데요.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받아서 썼어요. 그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사 술 접대 휴대전화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뭐 한겨레 그리고 서울경제 경향신문의 단독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연합뉴스, 뉴스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KBS 등등 많은 언론이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지면에서 보시면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사설이나 기사 메모 그리고 기사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요. 특히 이 경향신문의 기자 메모 같은 기사를 보시면요. 검사님들 결백하다면서요? 라는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살짝 보시면요. 결백하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전현직 검사들, 수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을 조사한 한 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명이 모두 다 뭐 부부싸움이니, 뭐 박람회장에 가느니 라고 하면서 다들 교체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건인 게 증거인멸이에요. 실제로 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이 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고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원들도 이제 구속된 후 실형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해 재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혐의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 출석한 일반 시민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검사들이 과연 그냥 넘어갔을까? 이렇게 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도 오늘 방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사설을 쓰면서 굉장히 낯뜨겁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받아쓰지도 않고 또 다른 이제 독자적인 기사를 쓰지도 않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에 3일 동안 이 기사를 쓴 신문들을 보면요.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이 정도인데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를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을 못 믿어서 권익위에 다시 공익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새로운 팩트를 좀 캐내는 단독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의 기사가 완전히 똑같은 거를 받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큰 사안이라면 이제 각 신문들마다 자신만의 취재를 해서 또 기사를 내는 그럴 만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선일보나 아니면 다른 신문들은 좀 이런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비판들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미디어스 기사를 보시면요. 술접대 검사들 휴대폰 교체, 조선일보는 모르쇠. 이렇게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기사들을 좀 써왔을까?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12월 초로 검색을 넣어서 이 김봉현 회장 사건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1월 19일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던 이 출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휴대폰을 폐기했다, 그리고 뭐 잊어버렸다라고 진술한 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고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기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들만의 취재를 해서 관련된 보도를 냈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보도도 내지 않았습니다. 뭐 기사 가치에 대해서 혹은 그 언론사가 다른 신문이 낸 기사를 똑같이 따라 내는 게 좀 꺼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제 자신들만의 취재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보도를 할 만할 법한데요. 그러면 왜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나 폭로가 거짓이다라고 좀 보도를 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들의 이 기소가 사실 굉장히 끼어 맞추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2월 1일 기사인데요. 이 12월 1일 조선일보 김봉현이 지목한 검사들 김영란법 기소하려 술값 인원 끼어 맞춰 라는 기사예요. 사실 다른 기사들에서는 이 김영란법을 때문에 어쨌든 이 검사들이 여러 명이서 술접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넘고 어떤 사람은 99만 원이어서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어떤 사람은 기소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기사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검사들을 기소하려고 이 술값을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정반대의 기사를 냈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시면요. 현직 검사들을 김영란법으로 기소하기 위해 술값과 술자리 참석 인원을 끼어 맞춘 것이 아니었냐. 이 본질 취재를 하면은 이 당시에 술접대를 한 것은 오히려 뭐 다섯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530만 원의 술값이 나왔으니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논리지만 사실은 7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7명에서 갑자기 이제 2명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제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좀 황당한 논리를 좀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면은 이게 술 접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검사들을 잘못 기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검사가 기소됐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논조인데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오늘 한겨레 사설로 좀 돌아오면요. 이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들 그리고 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직전에 휴대폰을 폐기한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들이 제19 감싸기라는 악습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검찰이 자정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사설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다른 신문사가 보도했었던 어떻게 보면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앞으로 더 수사를 해야 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며칠이 조금 지난 오늘에도 사설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검사들의 불기소 사건, 그러니까 술접대를 받고서 그리고 나서도 불기소를 받았다. 그런데 그때 또 휴대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런 사건들이 어떤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침묵을 할 만한 사안인가요, 이것이?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었었던 이 사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이제 쓰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모습은 아닐까요? 앞으로 조선일보가 이것에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내놓을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